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오니 뭔가 일이 안 풀려서 속이 답답한 분들은 어서 빨리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e Trot Train No. 103.5MHz Departing for 즐거움역, 즐거움역 right now. 모두 탑승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트롯 열차 승객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기 위해 특별 손님이 방금 탑승하셨습니다. 이 답답한 속을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뻥 뚫어주는 남자, 인간 뚫어뻥 트로트 황태자 박현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드레 만드레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아, 이렇게 윤수연의 천태만상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네네. 감사해요. 네. 아니, 또 꽃바구니도 직접 또 보내주시고. 아, 진짜 고마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보는 라디오니까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네. 천태만상 가족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천태만상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윤수연의 천태만상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 박현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강경원님께서 아싸 박현빈씨 환영합니다. 김동일님 두 번째 초대 손님이네요. 박현빈 짱. 네, 첫 번째도 남진생님 나와주셨고 네네네. 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해요. 찾아주셔서 또 임유리님 박현빈님 오셨구나. 오늘 개탔네요. 신나고 재밌는 시간 기대할게요. 또 권호랑님 네. 몇 년 전 가을에 동대문 상가에서 공연하는 박현빈님 봤어요. 실물이 더 멋졌어요. 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제가 네. 그동안 아이돌 분들 뭐 이렇게 감히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네. 주변에 이렇게 보잖아요. 네. 제일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뭐 지금 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서 뭐 동대문 상가에서 저를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전국에 있는 거의 상가에서 다 노래를 했기 때문에 상가 전용 가수입니다. 네. 상전가. 네네. 아니 좀 진짜 다짜고짜 한번 여쭤볼게요. 요거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일부러 찾아서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아하, 요거 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군요. 요거 아직 시작한 지 이제 2주일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들어주실 거지요? 그럼요. 아, 윤수연의 천태만상 일부러 찾아서 들어본 적은 아직 없다. 앞으로 들을 예정이다. 그럼요. 감사해요. 또 사실 뭐 제가 출연한 프로그램도 네. 모니터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아들 딸들이 제가 노래하는 사람인 줄 잘 모릅니다. 네. 오늘 코로나 오늘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같이 왔잖아요. 노래하는 거 좀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한 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30개월 정도 됐으니까. 네. 아빠가 그 뭐 분리수거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집에서 노래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네. 오늘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 아빠가 노래하는 사람이야. 하연아 데려왔습니다. 그냥 너무 이뻐요. 네. 아니, 한 1년여 전에 보고 오랜만에 네네. 봤는데 정말 많이 컸더라고. 예쁘고 어쩜 이렇게 예뻐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같이 또 와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네. 또 이 로고송을 해주셨거든요. 천태만상. 계속 저는 예, 이 박현빈 씨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녹음할 때. 근데 지금 로고송 몇 곡 정도 쓰고 있어요? 다 돌려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감사해요. 다 돌렸습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다르게. 제 모든 히트곡을 다 한 것 같은데 녹음을. 맞아요. 아 뜨거 목건들에 맞는. 제가 지금 이거 그 녹음한 지 지금 며칠 안 돼가지고 한 2주 됐나요? 그 뒤로 지금 목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제가 뭔가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녹음을 해본 게 윤수연의 천태만상 박현빈의 히트곡을 다 윤수연의 천태만상으로 개사를 해서 네. 녹음을 해라. 한 히트곡 10곡 정도를 네. 네.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주말까지 바꿔가면서 쓰고 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어떻게 좀 녹음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이거 한번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아, 솔직하게? 아니 아니요. 솔직한데 솔직한데. 좋아요 그래도. 네. 뭐 기분 좋았죠.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네. 우리 수연이가 단독으로 이제 또 DJ까지 윤수연의 천태만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구나. 그런 기쁨이 먼저 들었고.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뭐 일단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응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뭐 친한 동생이고
맞아요. 이뻐하고 저는. 수현 씨 잘 돼야죠. 열심히 하니까 항상. 수현 씨처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저는 네. 이 뭐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희 소속사 또 같은 식구 오빠예요. 그래서 진짜 로고송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고. 아, 혹시 들어볼 수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네네. 지금 그럼 로고송 한번 들어볼게요. 방송 통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테니까. 네, 들어봐요. 모니터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 아 뜨거 로고송 한번. 하. 하. 아 나오나요? 좋아요. 신나는 게 좋아 그게 트롯이니까 믿고 듣는 윤수현의 전태만 대한민국 대한민국 윤수현을 믿어봐 윤수현을 믿어봐 아, 좋네요 이거. 들려줄게. 즐거움은 내가 책임질게. 책임질게. 오빠. 또 있어요? 곤드레까지 더 사실 더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곤드레까지 다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곤드레 마드레 나를 취해버렸어. 어디에 취한 거죠? 천태만상의 매력 속에. 와. 야. 와. 열정을 다해서 신나버렸어. 와. 나의 텐션이 식기 전에 제발 돌아와. 화끈한 진행은 윤수현의 천태만상. 야. 자,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요, 제가? 엄청나게 또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거 말고도 해주셨는데 채 다 이제 들려드리진 못했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 네. 들려드리고 다음번에 또 네. 챙겨서 들으실 때 또 요 한 번 네.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항상 그 윤수현의 천태만상을 모니터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제 로고송이 항상 나오다 보니까는 오상희님께서도 네. 너무 좋아요. 목소리 짱. 네? 아니 그거 궁금해요. 근데 저는 네. 아 뜨거 이 박현빈 씨가 공연하는 거 항상 보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은 이건 좀 달랐어요. 대한민국 빠밤 빠밤 빰. 이 아뜨거가 좀 다른 버전인가요? 좀 버전이 제 노래들은 보통 한 가지 버전이요? 아니에요. 거의 모든 히트곡마다 두세 가지 이상의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방송용 방송용이랑 음악이 있고 이제 로고송 전용 선거 로고부터 네, 선거 로고송 시작해서 그래서 모든 로고송 전용이 있고요. 예.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월드컵 쪽 뭐 응원가 뭐 응원 버전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제가 이제 사실 2006년 월드컵 때 데뷔도 했고 네. 그 이후로도 이제 월드컵 때마다 제가 이제 응원가를 발표해서 한판 붙자라는 노래도 윤수현 씨랑 한번 노래를 불렀던 그쵸, 적이 있고요. 듀엣으로도. 그 외에 뭐 제 노래들을 개사해서 네. 메시지를 담아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항상 히트곡들을 노래했던 적이 있죠. 월드컵도 있고 또 올림픽도 있고 평창 때도 그 뭐든지 응원합니다. 네, 뭐든지 응원해야죠.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요. 네. 요거 이영숙님께서 박현빈 씨 천태만상에 지분이 있으시네요라고. 사실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챙겨드려야 됩니다 이거. 네, 박현빈의 천태만상 같기도 하고요. 살짝. 또 김은정님께서 네. 윤수현을 믿어 봉. 박현빈 씨 로고송에 열정을 쏟으셨다고. 진짜. 저 제가 녹음을 해놓고 예. 저 오늘 모니터 처음 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했네요. 그리고 다 음도 높고 발음도 쉽지 않은데 제 노래 어려워요. 예, 진짜 어렵거든요. 5315님께서 로고송 짱 너무 재밌네요. 오늘도 2시간 동안 라이브 많이 불러주세요 라고. 라이브 그러면은 어떻게 이 답답한 속 확 뚫어주시는 그런 라이브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거. 라이브요? 네. 지금. 지금 생방송인가요? 그렇죠. 지금 생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생방송이에요? 예, 예. 생방송으로 어떤 곡 좀 불러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파이팅 넘치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신 최신곡이죠. 히트곡 많이 들으셨으니까 지금 로고송으로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최신곡입니다. 사랑 한판 뜨자. 제목 한판 뜨자. 오, 요 노래. 아니, 천태만상 가족분들은 또 라이브 감상하시면서 네. 한 줄 감상평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준비를 해 주시고요. 라이브 네. 준비곡이 항상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몇 분 뽑아서요.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판 뜨자 요 라이브 무대 어떻게 준비되셨지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판 뜨자 이 노래 예, 라이브로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자, 이 한판 붙자도 있고 한판 뜨자도 있거든요. 근데 한판 붙자는 이제 저희 같이 부른 듀엣 곡이고 네. 한판 뜨자는 진짜 저는 박현우의 신곡입니다. 신곡인데요. 이 노래 정말 신나요. 사실 뭐 한판 뜨자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한판 막 주먹으로 붙자는 뭐 느낌도 붙자, 뭐 회 한판 뜨자, 피자 한판 뜨자 뭐 많은데 사실 제 노래 내용은 우리 사랑 한판 뜨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사랑 한판 뜨자 진짜 이 세션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아주 신나고 저는 이렇게 라디오로 또 몇 번 이렇게 신청곡이 들어와서 틀었었어요. 네네. 정말 신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예. 사실 뭐 곤드레나 그런 노래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아니면은 사실은 소화할 수 없는 진짜 높아요. 가사말도 너무 재밌고 예. 아, 사랑은 게임이 아니야. 어. 내 스펙은 좀 구려 보여. 네 앞에서 슈퍼맨이야. 네. 아, 어깨 깡패 수트 빨 기가 막히는 남자. 저는 또 그 유행어 옛날 또 뭐 샤방샤방에도 유행어가 이렇게 막 같이 결부돼서 믹스돼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는 또 뭐 얼굴 맛집이라든지 네. 요런 신나는 요런 또 어구들이 붙어요. 네네. 요 한판 뜨자를 듣기 전에 그러면은 네. 준비하실 동안 댄싱 퀸 요거 음원으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 댄싱 퀸 우리 후배분들께서 예. 아, 멋진 무대 보여주신 댄싱 퀸 한 곡 듣고 그럼 이제 라이브 목 좀 풀고 있겠습니다. 예, 예, 네. 댄싱 퀸 듣겠습니다. 네.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박현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댄싱 퀸이란 노래가 음원 수입이 가장 높은 곡이다라고 들었어요. 아, 아니 뭐 최근에 후배분들이 또 멋진 무대에도 그룹으로 예. 해가지고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새롭게 녹음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가는 무대에서 좀 앵콜곡을 좀 여쭤보면은 갑자기 댄싱 퀸을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댄싱 퀸을 사실 곤드레 만들 때 녹음을 하고 그게 몇 년도죠? 2017년 뭐... 됐죠. 17년 전에 녹음을 해놓고 한 번도 안 불러본 노래라 음원도 없고 제 가사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연습해서 다시 녹음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제가 공연 무대나 행사에서 제가 직접 불러드리죠. 앵콜. 그리고 안무부터 시작해서 이 댄싱 퀸은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이 퍼포먼스가. 그래서 저도 무대에서 부를 때 재밌어요. 또 댄스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댄싱 퀸 이 무대도 네. 아주 너무나 이 노래도 좋고 참 화려한 그런 노래 곡이지만 또 아까 또 들려드리려고 했었던 그 신곡 요거 한판 뜨자 요 노래 좀 라이브로 네. 청해 볼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나요? 갈게요. 자, 노래 주십시오. 한판 뜨자 한판 뜨자 하! 사랑은 게임이 아니야 내 스펙은 좀 구려보여도 네 앞에서 슈퍼맨이야 오! 발 기가 막힌 남자 얼굴 맞지 사실은 그런 남자는 아니지만 너의 향한 사랑만은 넘치다 못해 사방팔방 펑펑 뛰어 네 가슴에 놓고 가고 박혔다 우물쭈물하다 놓치면 스리스 눈물만 흘리는 거야 내가 볼 땐 지금 슈퍼맨이야
새머리는 나 시선강탈 솔직히 그런 남자 못하기만 너의 한 열정만은 뜨겁다 못해 이리저리 활활 타서 네 맘에도 핫하게 되었다 우물쭈물 하다 놓치면 쓰디쓴 눈물만 흘리는 거야 내가 볼 땐 지금이 딱인데 최고의 타이밍 사랑은 게임이 아니야 내 스펙은 좀 구려보여도 네 옆에서 슈퍼맨이야 오 라이브 무대였습니다. 아, 진짜 속이 확 뚫리네요. 인간 뚫어뻥 맞습니다. 지금 체했던 분들 예, 합곡형 누르시다가 저절로 네. 속이 뚫리셨지 않았을까. 진짜 임유리님께서도 너무 신나요. 몸이 들썩들썩. 텐션 업업이네요. 졸음이 싹 날아갔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활동하면서 좋은 문자들 많이 보네요. 오늘 아, 진심을 담아서 예. 오늘 인생은 천태만상.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 임유리 씨도 미성 씨, 유선 씨, 혜란 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미성님은 참 맛있게 노래 잘 불러요. 고맙습니다. 또 박유선님 제목부터 기똥차네요. 도입부부터 중독적인 멜로디에 가사가 마음에 쏙 든다고. 네, 또 심예란님께서는 지금 졸음이 몰려왔는데 현빈 오빠 목소리 듣고 잠이 확 달아났다고. 네네. 이거를 라이브가 아닌 줄 아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CD 삼킨 거 아니냐고. 지금 이거 지금 직접 라이브 하신 거잖아요. 라이브였습니다. 네. 또 0165님 이거 좀 읽어주세요. 0165번님 두 분 라이브 들으니까 노래방 온 것 같아요. 일하는 중인데 내적 댄스 중. 신나요 신나. 급격하게 노래방 갔었죠 우리 한번. 그렇죠. 예전에 네, 오래됐죠. 예전에. 야 세월이 진짜 빨라요. 저 데뷔 때 사실 좀 2013년에 딱 저 오디션 보러 첫 번째 딱 들어갔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죠. 기억나세요? 저희가 그럼 13년, 14년 정도에 한번 노래방 같이 갔었겠네요. 그래서 저도 네. 사실 프로그램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선배님들 가수 가요 다른 선배님들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자리가 생겼을 때는 사실 집에서 노래하기 연습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 당시에 정말 노래방 가서 연습하고 그랬어요. 워낙에 노래를. 목소리도 크시고 네네. 한 판 뜨자 이 노래도 진짜 신나는데 원키가 너무 높아요. 예, 네, 아무도 안 따라 부를 것 같아요. 키 낮춰서 부르면 되죠. 유난히 좀 높은 느낌이거든요. 박현빈 씨 노래는. 근데 내 노래지만 네. 좀 내가 라이브 하기도 너무 힘든 요 고난이의 노래다. 요거 꼽아주신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진짜. 제 노래지만 제가 라이브 하기 힘든 노래요? 예, 좀 약간 컨디션 안 좋을 때 그냥 부르기 조금 버거운 거 있잖아요. 전 천태만상 가끔 버겁거든요. 아, 저는 제 네. 노래 대부분이 다 힘든데. 쉬운 노래가 한 곡도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 그렇죠. 저는 딱 3분 안에 혼신을 담아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곡을 부르게 될 줄 몰랐어요. 노래를. 한 곡만 열심히 하자고 계속 한 곡을 만들다 보니까는 쌓였는데 그걸 동시에 다 부르려면은 저는 체력을 3분짜리에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제 30분 이상 공연을 하다 보니까는 힘들죠. 아니 그리고 그래도 예예 예. 그 중에서 굳이 뭐 한 곡을 빼야 된다거나 너무 힘든 노래가 그 중에서 오빠만 믿어. 힘들어요. 오빠만 믿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노래. 완전히 빅히트 중에 빅히트 했잖아요. 히트죠. 네. 무대에서 사실 항상 뵙지만 많이 부르시잖아요. 좀 라이브 하다가 야 좀 지친다 그런 네. 경험. 그냥 처음부터 이제 높은 음이 나오잖아요. 계속. 여기가 높아요 상당히. 그니까요. 그리고 훅 가서 찔러주거든요. 이렇게 시원한 노래는
진짜 박현빈 씨 음색이니까 또 이게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요 노래 끝까지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네. 언제나 기대 넓은 가슴 줄게. 불난다 불나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신나는 게 좋아 그게 트롯이니까 믿고 듣는 윤수현의 전태만상. 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특별 손님 박현빈 씨 아직 하차하시면 안 돼요. 자 모두 올라타세요. 자 다들 앉으셨지요? 그럼 안전하게 다시 출발합니다. 뿌뿌! 자 이 트롯의 역사에 있어서 박현빈 씨는 아주 중요한 획을 그었거든요. 네네. 이게 트롯의 인기가 좀 주춤하던 시절 그야말로 네. 해성처럼 나타나서 트롯 붐을 다시 일으켰잖아요. 네. 뭐 장윤정 씨가 어머나로 좀 뭐 불을 지피고 또 박현빈 씨가 부채질을 막 하고 그쵸. 이 데뷔하자마자 가요 팬들의 이목을 끌었잖아요. 네. 왜 어떤 그때 당시 기억이 좀 나세요? 기억나죠. 그때 사실 활동하기도 많이 쉽지는 않았어요. 젊은 트로트 가수분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쵸. 정말 그 당시 좀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그때 또 쌓아온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등장해서 또 여러 노래를 내셨지만 이 세상에 더 널리 박현빈이라는 이름을 알려준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 일단 박현빈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곤드레예요. 네. 아직도 저를 마주치시면은 잠깐 생각이 안 나시면은 곤드레다 뭐 이렇게 성이 곤이고 이름이 드레. 드레. 그래서 곤드레 아니야 뭐 곤드레 삼촌 뭐 가끔 어린이들 뭐 샤방이 삼촌 이름이 많아요 제가. 곤드레 밥 같은 건 좋아하세요? 네 잘 먹죠. 곤드레 만드레도 좋아하고. 그러시군요. 네네. 요거 그러면은 어떻게 좀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시원하게 좀 제 천태만상에 취할 수 있도록. 네. 로고송을 아까 잠깐 들었지만 요거 원곡으로 한번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 제가 좀 잘하거든요. 세도합니다. 네, 지금 제 노래지만 좀 잘해요 제가 이 노래. 그래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번 시원하게 라이브인가요? 확실히 라이브입니다. 오케이 라이브 시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취해보세요. 네. 네네 모든 남자들이 진짜 술 한잔 걸치고 노래방 가면 목 쉬어가며 불렀던 바로 그 노래. 또 코로나 끝나면 노래방에서 막 울려 퍼질 그 노래. 곤드레 만드레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자. 노래 땀나요. 이 노래 하면 땀나. 땀나세요? 어떻게? 쫙 쫙 쫙.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 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 없다지만 사랑으로 감싸줄게 진심머리 만나나 나는 너를 사랑해 비오는 날 흐린 날도 햇살처럼 안아줄게 너의 흔들리는 사랑을 꽃으로 피워줘 다시 너를 울리지 않을 거야 여자로 만들 거야 내겐 언제나 너뿐이야 웃으면 내게 돌아와줘 곤드레 마드레 나를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곤드레 마드레
아빠 노래하는 사람이다. 분리수거 하는 사람 아니야. 세울까 없다지만 네 곁에서 있어줄게. 변함없는 그림자로 영원히 사랑해. 비오는 날 흐린 날도 햇살처럼 안아줄게. 너의 흔들리는 사랑을 꽃으로 피워줘. 다시 너를 울리지 않을 거야. 나의 여자로 만들 거야. 내겐 언제나 너뿐이야. 웃으면 내게 돌아와줘. 먹기 전에 제발 돌아와. 나의 심장이 먹기 전에 제발 돌아와. 감사합니다. 야! 어머. 야, 진짜. 감사합니다. 열정을 다해 주신 무대. 야, 지금 바깥에서 하윤이 하준이가 보면서 막 박수를 쳤어요. 이 박자에 맞춰서. 네. 정말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 이 곤드레 만드레. 네. 박현빈 씨의 라이브 무대였습니다. 소나미님께서 네. 난 배우 현빈보다 박현빈 완전 멋져부요. 하트 3개를. 진짜 저 현빈 씨의 이름을 따서 박현빈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네. 어떤 좀 그 비화가 있는지 살짝만 네 오랜만에 말씀 좀 부탁드려요. 제가 데뷔할 때 이제 그 드라마가 엠모 본부의 가장 인기 좋았던 드라마 중에 이제 현빈 씨가 주인공이었고 내 이름은 김삼수. 네, 그 당시에 이제 같은 소속사에 장윤정 선배가 있었는데 예. 소속사 사장님께서 장윤정 씨한테 물어봐서 요즘 잘 나가는 배우가 누구냐. 장윤정 씨가 바로 현빈이요. 아 그래, 그럼 너 박현빈 해라. 그래서 성은 원래 박이니까 박지웅인데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지웅이라는 이름에 박지웅입니다. 그럼 지운? 지훈? 지웅? 정확히 이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좀 받침 딱 넣어가지고 그냥 박현빈으로. 저도 사실 또 같은 소속사다 보니까 SBS의 별그대 드라마에 누가 제일 잘 나가는 배우가 누구냐 해서 김수현이요. 그래서 성이 제가 윤이거든요. 윤지연인데 데뷔가 자꾸 지연되고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요거를 수현을 넣어서 윤수현이 됐거든요. 우리 회사에 또 있었잖아요. 홍원빈. 원빈도 있었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현빈과 수현 그리고 원빈 씨까지 우리 회사에 다 있었습니다. 배우 다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다미님 또 요거 현빈보다 박현빈 좋다는 요 소다미님 선물 드릴게요. 커피 네네. 쿠폰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유선님 또 오빠 가창력에 취하겠어요. 끼쟁이.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문자 많네요. 살맛 나는 세상이네요. 진짜. 아니, 자주 와야겠네요. 여기 살맛 나는 세상이네요. 여기 진짜 부르기 네. 엄청 어려워요. 정말 네. 이 노래를 직접 부르지 않으면 이 노래가 이렇게 높고 이렇게 힘든지 모르시거든요. 네네.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네. 정말 이 가창력이 뛰어나야만 또 시원하게 이렇게 뻗어주는 이런 이 노래들이 사람들이 진짜 갈망하는 그런 노래예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박유선님 커피 쿠폰 드릴게요. 네네. 자 진짜 듣기만 해도 사실 보기만 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힘이 많이 필요한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좀 콘서트나 행사, 뭐 무대 위에서 이렇게 불렀을 때 네. 가장 큰 환호를 받는 노래는 그럼 뭔가요? 좀 이렇게 진짜 다 좀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또 시원하고 막 이렇지만 어떤 노래에서 가장 큰 환호가 터져 나오는지 좀 감이 있잖아요. 저는 글쎄요. 손님 온다. 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노래마다. 샤방샤방. 샤방샤방이 이 지금 나오는 이 전주. 이때 벌써 끝나요. 노래 시작하기 전에 이때 전주랑 코러스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래할 때보다 이때 박수가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시작됐구나. 죽여주는구나 그냥 오늘.
그 제가 아주 그냥 지금 여기 들어가기 전에 어. 끝납니다 게임이. 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여기서 마무리 노래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아니 왜 노래? 여기까지만 불러도 돼 노래. 어, 이거 전에 터지는 그 부분 네. 환호가 터지는. 네, 거기서 또 끝나요 그래요. 이거 진짜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씨를 네. 만났어요. 저번 네. 주에 지난 주말에 출연했었는데 네. 이 샤방샤방에 대한 얽힌 얘기 좀 뭐 스토리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마 그 발표한 노래들 중에서 첫 번째 히트곡이 샤방샤방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어. 샤방샤방이라는 곡을 또 이렇게 잘 좋은 곡을 만나게 서로 저랑 좋은 인연이죠. 그냥 예뻐하는 동생이고. 아 진짜 신나요 이 노래. 네. 이 노래로 또 로고송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또 로고송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이 노래 쭉 이어 듣겠습니다. 와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 들었습니다. 샤방샤방 시원하네요. 임유리님 아주 네. 그냥 죽여주는 목요일이네요. 기분 전환되네요 라고. 야, 아 오늘 죽여... 목요일이었나요? 네. 일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네. 평일이고 주말이고 없습니다. 네. 어, 저 또 이거 1948님 1948번님 네. 아주 그냥 죽여줘요. 자, 이 부분을 일본 공연에서 일본어로 하셨다죠. 한번 해주세요. 일본 팬들 완전 죽여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본 팬들 죽여주셨다고. 요거 가능할까요? 제가 그 29에 네. 20대 마지막 때 제가 일본에서 이제 데뷔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큰 또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럼요. 샤방샤방 오빠미도 곤드레 만드레까지 그리고 일본 오리지널 곡이랑 또 일본에서 각종 방송에 출연하면서 네. 여러 가지 뭐 버라이어티라든지 가요 프로그램 활동을 했었는데 아주 그냥 죽여줘요. 네. 죽여줬나요? 아 이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예. 우리나라는 좀, 아 오늘 스튜디오 수연이 분위기 좋네 죽여준다야 어. 좋은 칭찬이란 말이에요. 예. 일본 말은 그게 죽여줘요가 진짜 죽이는 킬. 거라서 킬. 어 그래서 어. 그게 없대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죽여준다 야 맛이 진짜 죽인다 어. 이러잖아요. 어, 정말 예. 맛있으면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 아주 그냥 죽여줘요 왜 죽여달라는 얘기지? 약간 어. 그래서. 가사 내용 번역을 좀 바꿨어요. 목숨을 뺏는다로 아는군요. 그 당신을 주세요로 바꿨어요. 아, 아주 그냥 죽여줘를 당신을 주세요. 어, 당신을 주세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안았다오 구다사이 아이시테 이마스 안았다다게오 이노치노 카기리 코코로 모이야시테 아아아 사랑해요. 약간 이런. 아니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진짜. 어 그리고 또 입에 찰지게 붙네요 그 일본어가. 뭐 귀엽고 어 뭔가 어 진짜 대단하시다. 고드레 마드레 아 보쿠 와 무주 키미 노 카오리 쿠라 쿠라 고이시타요. 아 열정을 다해 주시네요. 저 윤수연의 천태 만상에 감사해요. 벌써 10년이 넘은 건데 이걸 기억을 하고 있네요. 야 얼마나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은 고생 많으셨죠 진짜. 아, 그럼요. 또 김혜경님 대학생 시절 때 디너쇼 가서 흠뻑 빠지고 왔었는데 어머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좋은 노래 신나는 노래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디너쇼도 또 제가 또 뭐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하고 하면서 네. 오빠한테 참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진짜 감사해요. 요게 디너쇼에서도 많이 여러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이제 본인 노래가 약간 좀 세련되고 좀 세대의 폭을 넓힌 그런 곡이었다면 다른 노래들 이 정통 트로트도 많이 부르시잖아요. 좋아하는 거 너무 많죠. 만약에 뭐 대선배님들 노래 중에 한 곡을 리메이크한다 하면 어떤 곡을 좀 해보시고 싶어요? 제가 제 노래를 제외한 다른 선배님들의 노래를 무대에서 불렀던 경우가 남진 선배의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곡들 있지만 그대여 변치 마오 님과 함께 가슴 아프게 둥지 너무나 많지만은 그래도 제일 제가 저랑 그리고 지금 제 나이와 제 흥에 맞는 건 그래도 촛불은 촛은 왜 님과 함께 님과 함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님과 함께 네. 아 지금 님과 함께 또 이렇게 또 자녀분들과 함께 아뭐 쟁이는 분빌딩 시대지만 저 노래 저 노래 지금 깔리고 있거든요. 남진의 님과 함께. 야 좋습니다. 이 박현빈 씨가 진짜 아, 2000... 예 지금 들어도 좋네요. 어 그러세요? 네. 저 푸른 추억 위에
같은 집을 짓고. 저도 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쵸 오빠. 우리님 만나야죠.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네, 신호님 박현빈 씨 데뷔 첫 무대 봤어요. 어디? 잠실 야구장 맞죠? 정말이요? 네. 아 신호님. 와, 맞아요? 이걸 기억하시네요. 네 맞아요. 이거 진짜 잠실 야구장에서 데뷔했어요. 이거 잠실 야구장 어떤 무대였나요? 자세히. 좀. 물론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개막전이었던 것 같고 그래요. 개막이었고요. 예. 그리고 엄청나게 황사가 심했습니다. 황사. 황사가. 아, 모래바람이. 네.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떨었던 기억이 있고 데뷔 무대를 제가 이제 빠라빠빠라는 응원가로도 두산의 응원가를 네. 녹음해서 이렇게 아. 선물을 했는데 그날을 또 기념하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데뷔 무대를 거기서 갖게 된 거죠. 네. 그때 그날 뭐 추억이 많아요. 저 제가 좀 이렇게 좀 그 신인으로서 좀 이슈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날 네. 기억이 오. 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야구장에 뭐 그 하인스 워드라는 럭비 오오. 풋볼 네. 선수가 등장을 했어요. 아, 아. 뭐야? 그랬구나. 모든 기자분들이 하인스 어머, 워드한테 가셨다. 어머 속상하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예, 기억나요. 저 대학교 때. 어머 네. 근데 야 진짜 속상하셨었겠다. 그래도 뭐 그때는 그냥 아 속상한 게 할 게 없죠. 뭐 신이 무슨 아 이런 거구나. 그런 거지 뭐 속상 아 뭘 알아야 속이 상하지. 아니 또 9991님 오늘 박현민 씨 콘서트네요. 어제 꿈을 잘 꿨나 봐요. 한판 뜨자 듣고 나서 곤드레만드레 한 잔하고 하는 말이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 네. 제 노래 연결이 잘 돼요. 그렇죠. 또 김미성님은 콜라보를 함께 하고픈 선후배 가수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있으신가요? 콜라보요. 콜라보. 콜라 마시는 게 아니라 제 콜라보. 제 목소리가 누구랑 이렇게 잘 그 비벼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 목소리랑 잘 아주 특출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특별하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같이 하고 싶은 같이 노래하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클래식을 전공했다 보니까 중창단 합창단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 화음이라든지 그런 앙상블을 엄청 좋아해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뭐 같이 좋은 남녀 듀엣이라든지 뭐 남자 남자도 멋있고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또 김혜경님은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하준이와 하연이가 아빠 따라서 가수한다고 하면 찬성인지 반대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또 밖에 와 있거든요. 네, 한다고 하면 네. 한다고 하면 찬성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안 된다. 네. 아니 반대가 아니고 노래가 안 된다. 아. 그러면 잘 설득을 해야죠. 객관적으로. 네. 또 최정희님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최정희님 지금 저희 가족 모두 코로나 확정으로 자가격리 중이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먹고 잘 쉬려고요. 자영업자라서 타격은 있지만 곧 지나가겠죠 뭐 그쵸? 오늘 수현님과 박현빈님 덕분에 기분이 아주 그냥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님 이렇게 문자 좋은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또 이렇게 프로그램 MC를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그쵸. 그래서 지금 뭐 트로트 프로그램 유일하게 저 본인의 히트곡 발표한 타이틀곡을 부를 수 있는 가요쇼를 네.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아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귀한 손님 오셨거든요. 네. 네.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박현빈 씨와 찐하게 노래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다른 얘기 다 열애시키고 네. 박현빈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하나 히트곡 만들기도 힘든데 지금 벌써 도대체 몇 곡입니까? 정말 이렇게 귀한 또 라이브 또 귀한 노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칭찬 많이 받고 좋은 메시지 문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진심을 담아서 저를 또 찾아주신다면 예. 제가 윤수연의 천태만상 또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진짜로 찾아주시는 분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정말 네, 찾아주시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예, 정말. 너무 자주 찾으시면 제가 분리수거도 해야 돼서 집에서. 네. 2시쯤에 제가 분리수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겹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 또 천태만상 가족분들께 네. 끝인사 한 말씀도 아, 벌써 끝났어요? 예예. 예, 아 우리 천태만상 또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 항상 뭐 열심히 한다고는 우리 뭐 윤수연 씨나 저나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열심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짤막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아, 저랑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죠. 박현빈의 네.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 왜 이 노래에 어떤 얽힌 뭐 이런 비화가 있을까요? 자연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나이가 자연이 좋을 나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너무 아쉬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박현빈의 나는 자연인이다 듣고 3부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박현빈 씨.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거친 세상을 어리진 내 에러, 에러, 에러.